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. 자, 여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. 네네네. 어디에서 나온 바람이에요? 여호와에게서. 하나님이 계시다고는. 아멘.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? 바다에서부터. 네. 네,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람이 바다를 통해서 그냥 메추라기를 몰아온 거잖아요. 네. 아. 네, 몰아왔는데 얼마큼 몰아왔느냐? 몇 규빗? 두 규빗. 네. 한 규빗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야. 아, 요 정도. 대충으로 여기 한 규빗입니다. 네. 손끝에서 여기까지.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네. 45cm 봐. 50cm로 봐도 되고. 45, 50 상관없어요. 네. 이 두 규빗이니까. 네, 네. 몇 센치? 90cm 내지 100. 아, 1m 정도. 내가 180이 안 되는데 내 키 반 이상으로 메추라기는 사방으로. 와. 근데 거리는 얼마큼? 이게 성경 한 구절 봐봐요. 며칠 길? 하루 길. 오. 성경에는 거리가 나와요. 돌 던질 만큼. 화살 한바탕, 거리 단위가 나와요. 용어가. 또 하루 길이 있는데 하루에 몇 킬로 가요? 하루에 저는 한 10킬로 이상 걸은 적이 없어요. 아수르 군인이 37킬로를 가요. 아이고, 그거는. 그리고 일반인들은 20킬로를 잡아요. 20킬로 가요, 하루에. 20킬로는 20킬로는 가지 하루 불평 볼만 할 겁니다 저는 그럼. 아니 불평해도 네.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럼 20킬로를 그러니까 내가 선대서 20킬로란 말이야. 와. 대박. 사방으로 90cm 내일 100. 아우 징그럽네. 이거 충분하지. 예,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실감이 나는 거야. 야. 성경을 와 그냥 매출액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. 어마어마하시고. 이것들아 이만큼 쉽게 그렇지 않다. 예. 뭐요?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다. 그걸 보여주셨네요. 확실히. 그걸 보여주셨네. 예. 대단하네요. 와.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. 장사 먹이고